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세정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KBS 미니 시리즈 너의 노래를 들려줘 팀파니스트로 변신을 하셨었죠. 왼쪽 끝부터 시선을 함께 해볼까요? 왼쪽 끝쪽부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백이미를 자랑하는 하얀색 드레스로 함께 레드카펫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까지 이렇게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우로서도 정말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김세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네, 우리 많은 또 취재진과 또 팬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오늘 의상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어떤 컨셉이에요? 오늘요? 네. 무슨 컨셉일까요? 네, 심플함을 강조했습니다. 심플함을 네네. 강조했다? 아, 또 연기, 뭐 노래도 워낙 잘하지만 연기로서도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배우로서의? 아, 근데 사실 아직 너무 부족한 점이 좀 많아서 올해를 배운 점을 통해서 내년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위치해주시죠. 드라마 스페셜 사교 댄스에 의해서 첫 주연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먼저 왼쪽부터 시선을 함께 해주시고 왼쪽 끝에부터 부탁을 드릴까요? 네. 다양한 뮤직비디오로 얼굴을 알리며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배우로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왼쪽부터 시선을 좀 다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교 댄스에 앞으로도 많은 배우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드카펫 전장에 자리해줬습니다. 네, 무대 전황에서 먼저 왼쪽 끝부터 시선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끝 기다리면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까지 아래차례 천천히 또 다양하게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 제목처럼 네. 너무 부끄러워하시면 오른쪽도 오른쪽도 네. 앞으로도 드라마 제목처럼 계속해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진희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함께 포토타이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작년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무대 중앙에서 왼쪽 끝부터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입니다. 왼쪽부터 어떻게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다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뿐인 대표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하셨고 오늘 또 신상자로 참석을 해 주셨네요. 아,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장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윤진희 씨.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네. 인사를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희입니다. 네. 네, 작년에는 또 우수상 수상자로 참석을 하셨었고 네. 오늘 또 시상자로 참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달라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정말 떨리는데요. 네.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시상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2019년 30일 이제 내일이면 새해인데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내년에는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진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 번 부탁해서 시연을 맡아 연기력을 입증했죠. 네. 왼쪽 끝부터 시선을 함께 해볼까요?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차례차례로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상 1일 드라마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왼쪽 끝에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만요. 혹시,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와 또 새해 인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어군입니다. 여름 부탁해로 2019년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또 마지막 날에 인사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 한 해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BS 미니 시리즈 퍼퓸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조연상 부분 후보까지 오셨죠? 우리 하재숙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KBS 연기대상 레드카펫에 참석을 해 주셨네요. 먼저 왼쪽 끝부터 시선을 좀 차례차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퍼퓸에서 정말 개성 있는 연기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셨죠? 아, 오늘 또 손가락 하트로 함께 해 주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네. 정식으로 좀 인사와 또 새해 인사 같이 한번 해주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배우 하재숙이라고 합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운데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떨려요. 떨리세요. 아우, 오늘 또 많은 떨리는 거 좀. 우리 또 끝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도 말씀해 주시죠.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아, 네. 다들 새해 좋은 일, 웃는 일 가득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